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말연시 바쁜 가운데도 이렇게 2022년 포천시 지역사회부장의 위치 평가보고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환영합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포천시 지역사회부장의 위치 사무국장 이정식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 포천시 지역사회부장의 위치 평가보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결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후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 지역사회보장위체 평가보고에는 시협의체위원 180여 분과 운전동 보장위체위원 260여 분, 총 440여 명의 위원님들이 함께 자축하는 자리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우리 지역사회보장의 위치의 위원님들이십니다. 올 한 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애쓰신 우리 모두에게 서로 격려를 해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럼 먼저 올 한 해 헌신적으로 수고해 주신 우수위원에 대한 시장님 표창이 있겠습니다. 표창 수여를 위해 시장님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위원님들은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가산면 보장의 위치에 이두건 위원, 이동면 보장의 위치에 홍태봉 위원, 내천면 보장의 위치에 황목희 위원, 다음 시계주체 동가위원입니다. 나름자원인과 김재환 위원, 고용문과 윤종환 위원, 통합사례문과 박지영 위원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표창장, 가산면 지역사회보장의 위치위원 이규권. 기관은 평소 시정발전과 지역사회의 공간문화 활동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포천시장 백영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표창장 이동면 지역사회보장의 위치위원 송태보 이하 내원은 같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표창장 내천면 지역사회보장의 위치위원 황오키 이하 내원은 같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표창장 나눔자원문과위원 김재환 이하 내원은 같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표창장 고용문과위원 윤종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표창장 통합사례문과위원 박지영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시장님과 기념 촬영하겠습니다. 꽃다발 준비되신 분들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로 감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의회 의장상 수여를 하겠습니다. 의장상 수여를 위해 의장님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호명되는 분들은 단상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강의인분과 김원기 위원, 영진명 보장인분께 위원장 이창수 위원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서창장, 건강위원 본부장 김원기, 기업에서는 평소 남다른 애양심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셨을 뿐만 아니라 특히 복제사업체계 발굴 및 호천시 지역사회 부장협체 활성화에 대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호천시의 의장 서호사와서 축하드립니다. 네, 표창장 영중면 지역사회 부장협체 위원장 이창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의장님과 기념 촬영하겠습니다. 꽃다발 준비되신 분들은 굉장히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꽃다발 내고 넣어주시고요. 실무분과에 대한 시상이 있겠습니다. 우수 운면동 지역사회부장의 위치와 시우수분과 선정에 관하여 심사를 주관하신 홍기태 실무위원장님의 선정 결과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무위원장님을 앞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멀리 있으니까 오늘 하루 1년에 한 번씩 얼굴을 보여주는 날이거든요. 네. 지역사회부장님 최신위원장 송기태 의장이었습니다. 먼저 보천시 지역사회부장님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받지 않으신 우리 백영환 보천시장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언제나 저희가 잘 활동할 수 있도록 예산을 든든하게 지원하시는 이 우측의 소화석 이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다 아시겠지만 저희 그 지역사회부단협체 구성은 여기 앞에 오른쪽에 앉아계신 우리 대표협체가 있고요. 또 실무협체가 있는데 실무협체는 기획, 건강농인, 여성가족, 아동청소년, 장애인, 난임자원, 통합사회, 고용, 주거환경, 문화예술, 네, 읍면동 분과까지 총 11개 분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사회부장협체 모든 위원님들 올한해 제 5기 보장계획 세우느라 또 모니터링하느라 사업 수행하시느라 올한해도 수고 많으셨음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수 실무분과와 우수 읍면동 보장협체 선정 기준과 협상에 관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수 실무분과의 경우 또 분과회의, 또 사업 연계, 또 연구조사와 정책 제안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해서 우수 분과 세 곳을 선정하였고요. 또 우수 읍면동 분과는 사각지대 발굴 건수와 회의, 마을복지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을 하였는데 읍면동이 처한 그런 환경과 여건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지역 간의 그런 경쟁을 한다는 의미보다는 그 지역적 여건을 고려해서 우수지역을 안배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올해 우수 분과는 지금 네, 새해 국가거든요. 나눔자원 국가, 어디 계시죠? 예, 나눔자원 국가. 또, 결혼 국가. 예, 알겠습니다. 통합사회 국가. 네, 실무 국가에서는 새해 국가가, 네, 선정됐습니다. 또, 우수 읍면동 지역을 발표하겠습니다. 예, 가상면. 가상면 보장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 내천면 보장협체. 네, 마지막으로 호천에서 제일 먼 지역인데요. 이동면 보장협체. 네, 이렇게 세 곳을 네, 저번에 수상됐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 박수 크게 부탁드립니다. 오늘 수상은
그 상태와 부상으로 잠시 현금 50만원 50만원씩 똑같이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준 지원과 함께 합격에 로고를 아끼지 않으셨던 최부위원장, 송기태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최선생님께서 호명하신 지역과 실무분과위원장님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국과장님들하고 지역하고. 자, 이 우수 지역과 우수 실무분과에 대한 시상은 우리 박동화 민간운동위원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단상 위로 올라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역으로 먼저 서시고요. 네, 지역으로. 먼저 가산면 쓰시고요. 그 다음에 맨 처음에 이동면께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수사항 가산면 보장의 비체. 비보장의 비체는 2022년 지역사회 보장의 비체 연동 보장의 비체 평가에서 우수지역으로 선정되었기에 이 상태를 드립니다. 포천시 지역사회 보장의 비체 공동위원장 박도호. 축하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신문장님 말씀처럼 상태학교 부상 50만원 드리겠습니다. 우수상 내천면 보장의 빛에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우수상 이동면 보장의 빛에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다음 시의 흥체 실무분과입니다. 우수상 나눔자원분과위 분과는 2022년 지역사회보장의 빛의 실무분과평가에서 우수분과로 선정되었기에 이 상태를 드립니다. 포천시 지역사회보장의 빛의 공동위원장 박동화. 축하드립니다. 우수상 교육분과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우수상 통합사회분과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공동위원장님과 기념 촬영하시겠습니다. 아, 꽃다발 있어요? 네, 있으면 이거 좀 전달해주시면. 다시 재활용해야 돼요? 위원장님은 잠깐 영상에 홍보 붙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주 뜻깊은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지난 제7기 지역사회보장의 빛에 민간공동위원장으로 활동해주셨던 정미숙 위원장님께 백영현 포천시장님과 박동아 민간공동위원장께서 감사패와 공로패를 수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같이 단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정미숙 위원장님 단상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포천시장님의 감사패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패 포천시 사회복지협회장 정미수. 위 분은 포천시 지역사회 무장의 빛의 민간공동위원장으로 재직하시면서 시정발전과 지역국제발전에 기여한 성품으로 15만 포천시민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포천시장 백영현.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 민간공동위원장님의 공동체 진정이 되겠습니다. 네, 시장님은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자, 공로패 포천시 사회복지회장 정미수. 귀하는 포천시 지역사회보장의 빛의 민간공동위원장으로 활동하시면서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으로 직무를 수행하여 지역복지증진과 보장의 빛의 발전에 기여해 주셨기에 이 패를 드립니다. 포천시 지역사회보장의 빛의 공동위원장 박동화. 축하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시상부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저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공공공동위원장이신 배경현 포천시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더 큰 포천, 더 큰 행복의 도시 포천시장 배경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이런 뜻깊은 자리를 준비해 주시느라고 고생하신 우리 박동화 민간위원장님, 그리고 송기태 실무위원장님, 김경애 또 우리 읍면동 보장협의체 연합회장님을 비롯한 우리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임원진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우리시 복지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을 마다하지 않으시는 협의체 위원 여러분께도 반갑고 감사드리는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2022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활동하신 결과를 평가하고 지역사회 보장 증진을 위해 노력하신 분들에 대한 격려와 함께 새로운 2023년을 준비하는 뜻깊은 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어려운 여건에서도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해 지난 2년간 정말 애써주신 우리 정미숙 전 위원장님께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과 함께 격려의 박수 한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올 한해 사회복지 발전과 이웃을 위해 애써주신 공로로 오늘 표창을 수상하신 우수 실무분과 및 우수 위원들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수상하신 분들은 포천시의 복지 향상을 위해 최일선 현장에서 열정을 갖고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민과 관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이 잘 이루어질 때 최대의 시너지 효과가 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정책으로 성공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일 그 추운 날씨에 이웃돕기 모금 생방송에서 민과 관의 협력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목표 대비 194% 2억 5천이 목표였습니다만은 4억 8,500이라는 정말 따뜻한 마음이 모여든 그런 성과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우리 신 더 큰 나눔을 더 많은 취약 계층들에게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연간연시 어려운 이웃들에게는 더 춥고 힘든 시기인 만큼 우리 주변에 소외되고 어려운 분들이 없는지 더 세심히, 더 촘촘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지역의 행복하고 지속 가능한 복지 향상을 위해서 여기 계신 위원분들의 소중한 의견과 활동 하나하나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소명감을 갖고 지금까지 잘 해보셨듯이 앞으로도 포천시 지역사회 복지 서비스 증진과 발전을 위해 보다 깊은 관심과 활발한 활동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수상하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또 특히 이렇게 귀중한 자리에 함께 여러분들을 축하해 주시고 계신 우리 포천시의회 서가석 의장님을 비롯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행복하시고 또 연말 건강하시면서
현장에도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축사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작해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민간 장경위원장이신 박동관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박동관 위원장님 나오실 때 박수 부탁드립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고장의 배치 위원님들이 열심히 사업하시고 활동하신 일을 마무리하는 곳입니다. 아직 코로나 사태가 완전히 마무리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과 소외된 이를 돕는 일을 멈출 수 없기에 우리 올 한 해도 열심히 달려오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지역사회 고장의 배치가 우리 지역 복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 도와주신 공공공동미용장 백경현 시장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성공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든든히 밀어주시는 서가석 위장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활동을 묵묵히 지원해주신 사무국장님 이와 직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올 한해 많은 일들을 했지만 제5기 보장계획을 수립했고 내년부터 4년 동안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복지사업을 하게 된 것을 무척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합니다. 아시는 대로 우리 포천 지역은 서울이 1.45배에 달하는 넓은 곳입니다. 대중교통도 이용하기도 어렵고 그만큼 지역 곳곳에서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어려운 이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우리 보장의 빛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이웃을 돕고 지역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는 우리는 우리 보장협의체가 반드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정된 지역 자원을 효과적으로 잘 활용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소외계층이 어려운 상황을 함께 극복하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우리 지역사회 보장협의체가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러 위원님들이 모두의 날이며 보장협의체의 한 해를 마무리하는 값진 시간입니다. 부디 위원님들, 서로 옆에 있는 위원님들을 격려해 주시고 고생했다고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열정적인 활동으로 만들어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2022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2023년에는 여러 위원님들이 모두 하시는 일 잘 되시기를 기원하며 늘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동환 위원장님께도 다음은 저희 지역사회 보장의 빛에 여러 위원님들을 격려해 주시기 위해 오신 서과석 의장님의 격려사가 있으시겠습니다. 의장님 앞으로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인사 드리겠습니다. 지민과 함께 행복을 만들어가는 의회 의장 서과석입니다. 어느덧 2022년을 마무리하는 12월입니다. 지나간 길을 잠시 돌아보면서 우리 지역사회보장의 빛의 평가 보고회를 갖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모든 시민이 행복한 포천을 만들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동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450여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활성화에 기여하는 유공으로서 수상의 용예를 안으신 수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오늘 행사를 전해주시기 위해서 참석해주신 백영현 시장님 감사드리고 내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시장님 별명 아시나요? 우리 포천시의 시장님이 신북에서 시청까지 한 3.5km가 되는데요. 거기를 이제 걸어서 출퇴근하세요. 그래서 별명이 뚜벅이라고 별명이 지어졌어요.
그만큼 더 큰 포천, 더 큰 행복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시민하고 좀 더 가까이 또 소통하자는 의미에서 출퇴근을 이렇게 하시는데 큰 박수 한번 드립니다. 네, 존경하는 포천시 지역사회 보장의주체 여러분, 열악한 조건에서도 굴하지 않고 행복한 포천을 만든다는 신념 하나로 민간 협력이 구심점이 되어 지역사회 구축과 사회복지 영역의 허브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해 주신 것에 대해서 15만 시민과 함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봉사가 있었기에 우리 포천시가 어제보다 조금 더 따뜻하고 살기 좋은 도시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도 살기 좋은 포천시를 위해 어려운 이웃을 밝혀주는 등불이 되리라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포천시를 위해서도 어려운 이웃의 힘이 될 수 있도록 항상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회로 2023년 더욱 힘찬 보약의 계기가 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여러분, 앞날에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 지금 이동해 박동민 우리 위원님이 운영하시는 박동민 TV에도 올려놨다고 합니다. 네, 사실은 박동민 TV를 봤을 때 저는 누굴 통해서 처음 봤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그 평가보고회 모두 마치겠는데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전통처럼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구호를 외치고 끝나는 거거든요. 자,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제가 하는 구호에 따라서 한 번씩 외치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시민이 행복한 저희는 여러분들이 포천, 포천, 포천 팀을 하는 거예요. 자, 모두 손 드십시오. 모든 시민이 행복한 포천, 포천, 포천. 네, 감사합니다.